잠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할미꽃, 뭐라 그랬지? 파종앵거 50공 트레이에, 여보 분양이라는 거, 이식이라는 거, 50공 트레이에 이식하는 날입니다. 할미꽃을 모를 두 개를 잡아서 여기에다가 트레이 공에다가 콕 눌러서 심는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여기 할미꽃 씨앗 뿌린 거를 트레임에 정성껏 이렇게 떠다가 두 개를 떼어서 트레임에 콕 심는 겁니다. 할미꽃아, 두 개씩 잘 자라거라. 아, 요렇게 하니까 확실하구만. 요렇게 하는 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요렇게 하는 겁니다. 트레임에 씨 뿌렸던 거 이제 요것만 하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해서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한 거 오늘 많이 했습니다. 몇 갠가 쉬어보니까요, 엄청도 많아요. 여보 여기 밀게요. 안 가르쳐줘요? 방풍나물도 요렇게 씨앗 뿌려서 요렇게 하고, 오늘 심으려고 트레임에 씨 뿌려서 요렇게 자란 거를 심는 겁니다. 내 영상 잘 찍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잠시 영상 찍었습니다. 오늘은 할미꽃 분양하는, 분양이 아니다, 모종 심는 날, 이식하는 날. 1차는 할미꽃 씨앗을 뿌렸다가 싹이 나면은 다시 또 트레이에 옮겨 심는 거랍니다. 영상 끝. 나 영상 잘 찍었어요? 잘 찍었어요? 오늘 노래도 좋은 노래 많이 나오고, 그래서 3분 영상으로는 오늘은 할미꽃 이식하는 날입니다. 예쁘다. 우선은 플룩스 꽃도 찍고, 플룩스 꽃도 찍고, 능수화 꽃도 찍고, 오늘입니다. 여보 능수화 이쁘긴 이뻐요. 플룩스 꽃도 이쁘긴 이쁘고요. 오늘 영상 끝입니다. 하늘은 엄청 맑고 꽃들도 예쁘게 피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핸드폰에 4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날씨도 엄청 좋고요. 끝! 영상 끝! 4분 영상은 오늘 할미꽃 모종 심는 날입니다. 트레임에 50공 4분 10초 영상이네. 찰컥!